서울 반국연맹 광장에서 있은 학생농어촌개발봉수단의 결단식입니다. 이명신 박사를 단장으로 해서 8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이 봉수단은 전국 농어촌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벌입니다. 학생으로서도 조국 근대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농어촌의 생활 개선과 승공자세 확립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발단의 동기를 다짐한 대원들은 결의와 의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. 경기도에서는 도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 서울시내 중심가에 공예품 판매센터를 마련했습니다. 이 공예품 센터에서는 도내 각지에서 생산되는 향토색 짙은 우수한 수공예품과 토산품들을 위탁 전시 판매하는데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. 이 공예품 위탁 전시 판매센터 개설로 말미암아 생산자는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좋은 상품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여기는 경상북도 성주군 농업협동조합의 수박단지입니다. 온상육묘로 조기 재배한 수박이 올해 첫 선을 보여 보는 이의 구미를 돋구어주고 있습니다. 수박 재배로 연간 2억 2천만 원을 벌어 3,500호의 농가에서 5당 6만 3천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.